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인데요. 내년 3월까지 경기도에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습니다. 위반 시 하루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. 최창순 기자입니다.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기도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.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요일과 공휴일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.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, 국가유공자 차량은 제외입니다. 또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, 소상공인 차량도 제외됩니다. 5등급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저감장치를 달수 없어 조기 폐차만 가능한 경우는 60만 원을 추가 지원. 또 5등급 경유차 소유주가 전기나 수소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도에서 200만 원을 줍니다.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는 400만 원, 내년부터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운행 제한을 통해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저감 대책이 실현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. 향후에 친환경차 보급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조치 신청은 온라인에서 할수 있고,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문의는 차량 등록 식은 환경부서로 하면 됩니다.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.